뭐라고? 네, 뭐 해라라고 부탁하고 거기에 가서 알겠어요 할게요 벌써 했거든요 뭐 이렇게 배웠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오늘 선생님이랑 테스트할 것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예요? 오늘 확인할 건 뭐예요? 치료했죠, 치료. 조용히 해, 재빈이 끼어들지 말고. 뭐 어떤 거 배웠어요? 자기 상태가 어떻다 얘기하고, 그쵸? 예, 너는 어떤지 물어봤더니 뭐 나도 그렇다, 나는 안 그렇다,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그건 선생님이 꼭 얘기해 줘야 됩니까? 자민이가 얘기를 해주셔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도 난 배고프다. I'm hungry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I'm hungry too. Hungry 어떻게 써요? H-U-N 뭐야, 나 그냥 망했어. 헝그까지 썼잖아, 헝그. 뭐지? 끝났어? 얘는 어떻게 하고? 얘가 re, er, e, hungry. 됐습니까? 이거 오케이. 나는 배고프지 않다는 뭐예요? I'm not hungry. 나 배고픈가 하는 뭐예요? Am I 그렇죠. 이런 거 문장의 세 가지 종류할 때 be 동사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hungry. 내게 더 쉽나? I'm hungry. 니께 더 쉬워. 나 그래요? 그럼 뒤로 오케이. 가보는 나도 거야. 배가 고파요. I'm hungry too. I'm hungry too. 그다음 나는 피곤합니다. I'm I'm sleepy. 너 전번에 이거 I am sleepy라고 그래갖고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 tired. I'm tired, tired. Tired 어땠어요? T-I-R-E-D. 타이 얼 타이어드 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타이어드 오케이 잠이나 쓰기가 부족해 전보다 근데 향상은 됐어 처음보다는 하지만 향상되는 속도가 지금 또 계단에 비유하는데 계단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남들이 이만큼 가 있어 지금 넌 지금 여기 있다고 어? 얘들 여기서 안 기다려준다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따라잡으려면 너는 이제부터 뛰어야 된다고 두 칸씩 어? 어떡할 거야 여태까지 놀았는데 여기서 꾸물떡꾸물떡 왔다갔다 막 파닉스 끝냈다가 파닉스 또 몰라 파닉스 끝냈다가 또 몰라 왔다갔다 이러고 있다니까 어? 지금 채비디가 얘기잖아 타이 했으니까 얼 와야지 그러잖아 어? 자 채민이는 복화 수업이 내가 봤을 때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 자민이 너도 복화 수업 해야 돼. 파닉스 떼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는 복화 수업을 통해서 파닉스를 다시 한번더 잊지 않고 학습을 하면서 문장 말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펠링에 그만큼 유리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좀에서 타이어드의 뜻이 뭐예요? 나는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타이어드가 피곤하면 I tired 하면 돼.
근데 I am tired 해야 되는 이유는 tired가 피곤하다가 아니고 피곤하니기 때문에. 그럼 나는 피곤하지 않다는 뭐예요? I'm not tired. 그 비동사에 있는 문장 할 때 했던 거야, 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피곤해. I'm tired too. 그래서 to가 두 가지 뜻이 있어. 지금처럼, 뭐 또한,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이거 다 똑같은 뜻이야 이게. 한글로 다르게 썼지만 결국 뜻은 똑같은 거고, 이런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너무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 too tired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너무 피곤하다. 너무란 뜻일 때는 무슨 씨냐 하면 이런 걸 보고 잘 여러분들 안 나왔던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시. 어찌 어떤 너무 피곤한. 어찌 어떤 너무 피곤한. 그러니까 어찌라는 말에 to가 너무란 뜻으로서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는 어찌시고 얘는 어떤 씨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난 졸리다. I'm sleepy. I'm sleepy. How about you? How about you? 근데 how about sleepy라고 쓰면 어떡하니? 자, sleepy 어떻게 써요? S-L-E-E-P-Y.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할 때 about 어떻게 써요? How. A. A. 어 썼고 about about 어 했고 about about ABCD를 해서 ABCD 이거 딱 이거잖아. 이거 워낙 많지 이런 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얘는 하나 밖에 없잖아. 여기 뭘까? 이걸 집중하면 되잖아. 뭐 해주면 맨날 안 해. 니가 해야지. 그래서 난 졸리다. I'm sleepy. 넌 어때? How about you? How about you는 어떨 때 쓰는 거냐? 자기가 어떻다고 얘기한 다음에 상대방은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어 나는 안 졸린데. I'm not sleepy. 그렇죠. I am not sleep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어 파트에서 목마른 이란 어떤 시도 배웠는데요. 목마른이 뭐예요? 목마른 차이요. 응? 어? 야 목마른이 thirsty가 뭐라고? 조용히 해 옆에서. thirsty 어떻게 써요? Thirsty 이렇게 소리나잖아. 그래. 그 다음에 얘가 어렵지. 워낙 많으니까. 얘는 뻔하지만. 어? R. 얘가 R이라고 얘가 R. 이런 거 하는 게 국화야. 어? Third, 그 다음. 스티지 뭐겠어? 스티. 자, 얘가 T고, 그 다음에 얘가 리야. 그래서 허, 응그, 아이고 응그, 리, 리, 티. 어? 어? IR이 얼 된다는 거 알아두면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 이게 뭐야? Bird. 얘가 얼이잖아. 얼 될 수 있는 게 근데 좀 많아서 그래서 쓰기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얼은 얘도 얼 돼. 응? 이거 뭐야? Tie. Girl. 하... 수기가 빨리 늘어야 되는데 선생님 걱정이네. 그 다음에 아픈은 뭐야? 아픈? 그건 안 쓰지.
스펠링 알았어. 그래. 뭐 아무거나 해봐 그러면. 야, 아픈 이슬. TI 뭐? 이렇게? 자, 자민이도 지금 글자를 글자로 인식 안 하고, 글자를 그림처럼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어. 약간 유아기적인 거. 뭐하는요? 응. 아까 전에 어떤 친구가 fire 쓰라고 했는데, fire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응? 어? fire. fire는 여기에, 이게 바뀌어야 되지. 근데 걔는 지금 여기에 뭐가 있다고, 뭐,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짝대기가 있다고 생각하, 짝대기가. 어? 어? I가 있다고 생각해서 I가, 자, 우리가 파닉스 할 때 배운 게 I가 I가 되고 여기까지 Phi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L이 있을 리가 없어. 어? 그럼 자미도 비슷해. 어? 지금 틱이잖아, 틱. 아프는 sick이야, sick. 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 보고 쓰고 연습하고 쓰고 연습하고 말하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